안녕하세요. 해리TV 해바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포장 방법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하러 왔어요. 그렇죠. 부피 정석대로 포장하기. 부피 전문 수족관에 또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곳인데 PC팜. 그렇죠. 네? PC팜 사장님. 예. 야, 잘생기셨네요. 예. 아, 다시 봐도 잘생기셨네요. 그럼요. 한번 비춰드려요? 안 돼. 예. 우리 구독자 떨어져. 아,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구피를 워낙 많이 택배를 보내시는데 이 구피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보내시는지 그 방법하고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급하게 촬영을 왔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저희가 포장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네. 워낙 허접해서 그렇죠. 찍기 그래서 그래도 잘 하시는 우리 또 사장님이 예. 협조해 주셔서 또 왔습니다. 자, 오늘 보낼 친구들은 EMB 한 쌍. 한번 포장을 바로 하실까요? 네. 예, 바로 하시죠. 예. 하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포장을 할 때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포장을 할 때 온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핫팩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을 담을 생물봉투,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예. 그리고 고무줄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준비돼 있는 저쪽에 이제 두 마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여기 이제 구피가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EMB 한 쌍이에요. 네. EMB S급.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일단은 이제 비닐봉투는 뭐 소짜죠? 예, 생물봉투인데 예. 이 끝에가 라운드로 된 게 고기가 끼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생물봉투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네네. 여기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물을 담을 때는 이제 입구가 물이 세척도 있으니까 한번 접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물과 함께 물과 같이. 함께 물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실수하셔야 재밌는데. 물 흘리고 막. 물 흘리고 EMB 막 절리 도망가고. 야, 물 부족해서. 물 예 네 방울 흘리셨습니다. 물은 좀 어느 정도 채워서 보내시나요? 물은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채우거든요. 아, 반 아무튼 반 예, 이상. 예, 너무 조금 넣으면 이게 길어가지고 아, 예. 포장했을 때 좀 각이 안 나올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적당히 넣고 위에 이제 공기층을 넣어주시는 네. 거죠? 네. 네. 에어포켓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네. 고압산소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일단 고압산소는 네. 생략하고 네. 포장하는 네.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원래 하실 때는 이제 고압산소 넣어서 네. 보내주시죠? 넣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압산소가 네. 똑 떨어졌다죠? 네. 맞죠. 한 방울도 안 넣고 다 떨어졌어요. 아, 예. 똑 떨어져서 지금 못하고 있고 분양을 네.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그렇죠. 아, 산소가 없을 정도로 예. 산소통 옆에 보이는데 아무튼 네. 예, 안타깝네요. 네, 양쪽을 잡으시고요. 네네. 입구에서부터 오므려 주신 다음에 네네. 이걸 좀 내려주시면 이렇게 에어포켓이 생기고 아, 에어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한 이 정도 네. 예. 너무 찰랑찰랑하면은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산소도 그렇죠. 중요하긴 한데 네네. 흔들림 없이 너무 팽팽하게 하면 또 네. 문제가 생길 수도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 쪽을 잡고 내려주시면 에어포켓이 생기거든요. 네네. 적당한 이 정도 네, 생겼을 때 이렇게 네, 생겼을 거. 여기다 잘 들어가네요. 네, 잘 돌리십니다. 네. 몇 바퀴 있어요? 세 바퀴 많이 돌렸어요. 열 바퀴 정도 돌리는 거. 네네. 그러진 않을까? 아, 그러진 않습니다. 빨리 돌리지 않기 때문에 아. 고기는 그대로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자 이렇게 뭐 댕기머리처럼 네, 이렇게 한번 꺾어주시는 게 좋고 한번 꺾고 네. 꺾어주시고 네네. 다시 한번 돌려서 아, 튼튼하게 해주고요. 단단하게 이제 네. 텐션을 좀 주고 네. 두꺼운 거 쓰셔도 되고 네. 그냥 일반 고무줄을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쓰시면 되고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예, 하나만 쓰시면 이게 터지면 그렇죠. 예, 물이 셀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아까 만들어놓은 예. 상투처럼 리본, 된 거 네, 여기를 예. 한번 걸어줍니다. 한번 걸고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고무줄 이제 많이 당겨주시고 그냥 돌려주시면 아 그런 식으로 열 바퀴 이상 아, 굉장히 짱짱하네요. 네, 짱짱. 야, 여기 보세요. 이야.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잘. 아유, 무슨 저기 머리 됐고. 딴 것처럼. 예. 그리고 그리고 남은 부분을 상투 쪽에 상투 쪽 부분에 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한 몇 번 몇 바퀴 또 네. 감아주시고 감아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러면 마무리. 네. 굉장히 짱짱하네요. 그죠? 네. 이게 집에서 풀을 때는 예, 저거를 묶어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받으시는 분들은 또 이 가위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물을 또 쏟을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요 부분만 이제 당겨서 예. 요 부분만 세게 당기면 예, 몸통 잡고요. 요 부분만 세게 당기면 당기면 저절로 탁 풀어지는 한번 풀어볼까요? 아, 한번 풀어줘 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세게 당기면 당기시면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야. 바로 이만 이야 어지러워 살살 해야 되는데 이야.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아 이런 또 저희도 묶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또 몇 번 해보시면 네.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잘... 뭐 분양을 잘 안 보내니까 사실 뭐 이렇게 묶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분양할 애들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한 번 쓴 고무줄은 네.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하나 끊어졌네. 네, 끊어졌네. 예. 이야 짱짱하니까 바로 끊어져 버리는구나. 예, 진짜. 아, 뭐. 새 걸로. 아 좋습니다. 예. 야. 거의 뭐 지금 고압산소를 넣은 것처럼 지금 텐션 느껴지세요? 안 만져봐도 정말, 느껴지네요. 예,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박 2일 택배를 가게 되면은 네. 뭐 사착 없이 거의 대부분 다 도착을 하는 네, 거죠? 사착이 거의 없고요. 네네. 지금까지 많이 보내봤는데 네네. 사착은 아주 어린 서비스로 줬던 게 한 번인가 딱 있었어요. 겨울철에는 영하 뭐 한 5도 이하로 떨어져도 네네. 핫팩을 두 개 넣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 택배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더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일단 얘를 이 박스에 이제 넣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넣으셔서 어떻게 배치를 네네.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 포장을 했고 두 마리가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핫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네네. 겨울철에는 핫팩을 꼭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아, 대용량 150g짜리 네, 15시간 정도. 아, 15시간 정도 네. 가는 거. 보낼 수 있는 시간 네네. 이제 마지막 해서? 네, 마지막 아. 시간에. 아, 택배 보내, 이제 네, 핫팩이 식으면 아, 그렇죠. 물고기한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5시나 택 그러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 보내실 경우 8시에 마감이니까 네네.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보내시면 최대한 늦게 네, 그 받으실 때 온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핫팩은 그냥 그대로 얹어 놓으시나요? 아니면 핫팩은 일단 그대로 얹으면 물 온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닿으면 그렇죠. 그렇죠. 아이스박스 뚜껑에 뚜껑 붙여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을 뚫어 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펜급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저희는 이거 그냥 구멍을 이제 크게 낼 필요는 없어요. 네네. 한 7개 정도 뚫으면 북두칠성 나올 뻔했는데. 요거는 지금 저기 카시오페아. 아, 예, 카시오페아 그 자리. 아, 그 구멍 있는 쪽에 핫팩을 네, 배치를 시키는군요. 예. 예. 해바랑님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니에요 또?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예, 두 가지를 못 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요. 예. 예 뚜껑이 높으면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면 안 좋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신문지 같은 거로 한번 덮어주시는 게 좋죠. 아 신문지로 이제 위에 말아 주셔도 되는데 네네 간단하게 뚜껑이만 덮어줘도 돈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내셔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반만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네, 뚜껑 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아 예 군대에서는 각 잘 안 잡았는데 네, 수조 수족관을 하면서 각을 많이 잡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서 네 이제 테이프로 이제 마감 처리만 하면은 네 마감만 예. 하면은 이제 완료되는 거죠. 예 네, 텐션이 쩝니다. 그리고 구멍은 절대 테이프로 막으면 안 되시고 아 네네네 송장도 피해서 네, 이렇게 최대한 이 구멍 위치를 잘 네.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면 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 이러면 이제 사착 없이 항상 이제 잘 도착하는 아, 그런, 네. 그런 택배 박스가 된 거죠. 네, 사장님 혹시 구피 택배 보내실 때 사착 보장도 해주세요? 네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보장. 그러시구나. 봉투 안에서 개봉하시기 전에 사착이 만약에 있다면 사착한 마리수만큼 보장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직한 사장님이십니다. 포장 방법 너무 잘 봤고 그렇죠. 이제 뭐 PC팜 사장님께서 워낙 예. 뭐 정석대로 포장을 해주시니까 예, 저희도 많이 배우고 하네요. 예 저는 진짜 아까 그 생물봉투 짱짱한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연습 좀 해봐야겠어요. 예, 좀 연습을 저희도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뭐 이렇게 또 택배 방법 정말 잘 알려주신 우리 PC팜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예. 전화하셔가지고 예. 구피 많으니까 예. 문의해보세요. 예예. 너무 많아갖고 뭐 설명이 안 되네요. 예. 블로그 운영 중이시죠? 네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헤이리 TV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사장님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